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 저는 오늘 모차르트 소나타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차르트를 작곡가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모차르트만의 그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 그리고 재기발랄한 그런 느낌이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연주하시고 각종 뭐 영화나 CF 같은 음악에서도 많이 쓰이는 모차르트 소나타 C메이저 쾌헬번호 545번을 피아니스트 같이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곡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 학생들도 아마 많이 연주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소나틴의 작품집에 이게 들어있기도 하고 또 모차르트 소나타 작품집에 들어있기도 한 그런 곡입니다. 모차르트 소나타를 칠 때는 이 오른손에 멜로디가 있고 왼손에 반주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반주와 멜로디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 차이를 얼만큼 많이 낼수 있느냐가 이게 얼마나 예쁘게 들리느냐, 지저분하게 들리느냐 이걸 결정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멜로디를 마치 빔 프로젝터를 쏘듯이 벽을 뚫고 나갈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진한 소리를 내주고, 왼손에 반주, 그 알베르트 베이스라고 부르는 이 반주는 정말 빠지기 1보 직전에 그 작은 소리로 이렇게 밑을 잘 받쳐주는 것이 이 앞부분을 예쁘게 소리나게 하는 비법이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비슷하게 한번 쳐볼게요. 잘 쳤거든요. 근데 훨씬 지저분하게 들려요. 이때 왼손 소리를 확 줄이고 오른손 소리만 크게 내볼게요. 네, 제가 지금 똑같이 페달도 쓰지 않고 다 똑같이 쳤는데 이 크기 차이만 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음악이 깨끗해지고 또 아름다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에 멜로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왼손이 확실하게 이렇게 반주일 경우에는 소리를 많이 줄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 차이를 크게 내주시는 것이 첫 번째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차이를 내야 된다는 거를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5마디부터 멜로디를 보시면 이게 멜로디 같지가 않은 굉장히 빠른 패세지가 나와요. 이런 패세지예요. 이런 패시지가 나오는데 모차르트는 오페라 작곡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예요. 근데 오페라의 그 노래들도 한번 밤의 여왕 아리아 이런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노래들도 엄청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 빠른 음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들으면 어머 되게 성악이 아니라 기악곡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모차르트는 반대로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악곡이 굉장히 성악곡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빠른 음표들이 입으로 노래하듯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레이즈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보면 5마디의 시작음이 라, 그다음에 6마디의 시작음이 솔, 7마디의 시작음이 파, 그다음에 8마디의 시작음이 미, 그다음에 9마디의 시작음이 레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라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듯이 그렇게 프레이징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 똑같이 치지 말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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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안 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더 많은 크레션도를 해주면
훨씬 더 프레이즈가 자연스럽고 예쁘게 될 수가 있어요. 큰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5마디부터요.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이걸 다 똑같이 쳤을 때보다 훨씬 더 피아니스트 같이 아름답게 들려요. 제가 한번 똑같이 쳐볼까요? 네, 이렇게 연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 똑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음의 높낮이에 조금 반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라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마디서부터는 왼손에 16분음표 반주가 쭉 나와요. 이렇게 16분음표 반주가 쭉 나올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움직이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마디부터 제가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엄지가 치는 레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아요. 그리고 그 레를 제외한 소리들이 도샵, 도, 시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소리가 당연히 중요하고 변화되지 않는 소리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소리를 중요하게, 변화되지 않는 소리를 덜 중요하게.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면 조용하면서도 또 자기가 들려야 되는 그 중요한 소리들은 또 들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을 한번 붙여볼게요. 식으로 오른손 멜로디가 또 아까처럼 아주 중요하지만 왼손에 있는 반주들은 중요한 소리, 중요하지 않은 소리 이렇게 나누어서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릴이 나오면 되게 어렵죠. 두 손을 맞추기도 어렵고 어떻게 트릴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학생들한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트릴이 나왔을 때 그냥 트릴을 막연하게 굴리지 말고 트릴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원래 있는 멜로디처럼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고 트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굴린 다음에 두 손을 맞추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몇 개 트릴을 얼만큼 할 건지 그냥 정해 놓는 거예요. 한 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번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대신 그 횟수를 정하고 리듬을 정해서 한 번 하면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 하면 이렇게 해서 마치 멜로디와 왼손을 맞추듯이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트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주하실 수 있어요. 트릴이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 멜로디처럼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마디부터의 진행도 똑같아요. 우리가 5마디부터 진행을 본 것처럼 첫 소리를 한번 봐보세요. 18마디에 레, 그 다음 마디 도,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듯이 조금씩 줄어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22마디에 또 피아노가 나오고 그 다음 크레셴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똑같이 치지 않고 그 레도 시라 내려오는 걸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는 것처럼 네, 이렇게 예쁜 선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듣기도 아름답고 피아니스트 같은 음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치는 걸 들으면 안 예쁘고 이상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그렇게 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오든지 똑같이
이게 아니고 음의 높낮이와 프레이즈의 흐름에 반응해 주시는 건 우리가 어떤 감정에 따라서 어떤 표정을 자연스럽게 짓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발 연기하는 배우처럼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라 다른 표정을 짓듯이 이렇게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반응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음악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곡은 뭐 성인 피아노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모차르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정말 많이 연주하는 곡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오른손을 얼만큼 크게 치는가 그리고 왼손을 얼만큼 작게 치는가 이것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다음에 음악을 프레이즈를 묶을 때 프레이즈가 어떤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위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음의 높낮이에 반응해 주시면서 한번 연주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연주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치실 때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또 아름답게 피아니스트처럼 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멋진 연주 하시기를 바랄게요. 전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